나도 얼드가 갖고 싶다. 더 이상 얼드를 구할 수 없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왜 다 한정 패신 거지? 야, 지금 날 옆에 두고서 그런 소리는 예의가 아니지 않냐? 아, 미안해 손오공. 얼드가 너무 갖고 싶다 보니. 그렇게 얼드가 가지고 싶다면 드래곤 디멘션의 아이슬랜드로 가봐. 그곳에 얼드의 알이 있다고 하더군. 그걸 깨우면 얼드의 주인이 될 수 있지. 드래곤 디멘션? 그래,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얼드의 알을 찾아서 얼드를 꼭 갖고야 말겠어. 몽키킹, 너도 같이 가자. 싫어 싫어. 추운 데는 딱 질색이야. 너 혼자 갔다 와. 그럼 그러지. 자, 그러면 얼드의 알이 있는 곳으로 가볼까? 하지만 얼드의 알은 얼드의 숨결로만 깨울 수 있어. 아, 그건 걱정하지 마. 예전에 얼드의 숨결을 저장해둔 특수장치가 있으니까. 오, 여기가 아이슬랜드로구나. 오, 그런데 얼드의 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아, 여기 마을 주민에게 물어봐야겠다. 저기 혹시 얼음 드래곤의 알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얼드의 알이라. 얼드의 알은 북쪽 끝의 얼음 둥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얼음 좀비들이 우글거리니 목숨이 아깝다면 가지 마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얼음 좀비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얼드 알을 구하러 가볼까요? 산타 할아버지다. 여기서 뭐 하세요? 걸어가는 건 위험하니 이걸 타고 가게. 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우와, 산타의 썰매를 탈 수 있다니. 이거 완전 좋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스타트. 자, 썰매를 움직이고요. 자, 출발. 너무 빠른데? 약간 속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저쪽이 얼드의 둥지인 것 같은데. 왜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타고 가는지 알 것 같아. 크레바스가 너무 위험한데? 저기 얼음 좀비들이 있잖아. 일단은 썰매를 멈추고. 녀석들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자, 아무튼 조심조심히 다가가야겠는데. 일단 얼음 좀비를 상대할 때는 이 마그마 망치로 그냥 마그마 망치로 녀석들을 없애버려야겠어. 여기 스폰 포인트가 있구나. 스폰 포인트를 찍고. 자, 얼음 좀비를 한 마리씩 유인해서 한 마리씩 처리해야 돼. 한 마리씩. 자, 온다. 받아라! 한 마리 처치. 자, 두 번째 녀석도. 온다. 자, 타이밍 잘 맞춰서. 아싸, 두 마리 처치. 자, 얼음 좀비 두 마리 처치했고. 자, 나머지 녀석도 한 마리씩 유인해서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마그마 망치. 이 녀석한테는 좀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약간 에너지를 회복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화염검으로 상대해주지. 이 화염검으로 얼음 좀비들을 모두 다 소멸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와라, 나의 화염검 맛을 받아라! 이 녀석도 센데. 자, 나머지 두 명. 나머지 두 마리. 마지막 받아라! 이번에 상처가 너무 심한데? 그래도 저 마지막 좀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칼질 연습. 화염 칼질. 자, 덤벼라 얼음 좀비. 야! 나도 같이 죽었네. 어쨌든 얼음 좀비는 다 처치했으니 얼드 야를 구하러 얼음 둥지로 가봅시다. 여기 얼음 둥지 이렇게 생겼구나. 올라갈 수 있나? 있다. 오, 저기 얼드의 알이 보인다. 오, 야, 이게 얼드의 알이구나. 뭔가 이 냉기가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올드야리 되게 많은데 어떤 걸 깨우지? 아무래도 이게 얘가 제일 바로 깨어날 것 같으니까 냉기가 많이 흐르고 있는 걸 보니 얘가 바로 깨어날 것 같군. 자, 그럼 이 녀석을 자, 얼드의 숨결을 이 녀석을 깨워보겠습니다. 깨어나라, 얼드야. 오! 우와! 얼드다! 와, 얼드를, 얼드가, 말이 잘 안 나오네. 얼드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와, 얼드가, 얼드가 깨어났어, 드디어.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진짜 얼드가 나오다니. 와,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나? 오, 얼드야, 날 좀 태워줘. 태워줘, 빨리. 태워줘. 태워줘, 태워줘. 얼드야. 오, 그래. 야, 얼드를 타고 내가 날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오, 얼드를 타고 날고 있어. 뭐야, 얼음 좀비들 그새 부활했네. 야, 쫓아봐라 이봐. 나 이제 얼드 타고 다닌다. 못 쫓아오겠지. 와, 얼드. 와, 네온월드네. 얼드의 아래서 네온월드가 깨어나다니. 이럴 수가.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Unbelievable. 와, 멋있다. 얼드 나는 모습 너무 멋있는데요. 오, 산타 할아버지, 저 얼드 얻었어요. 오, 주민 아저씨, 저 봐요. 제가 얼드 얻을 거라 그랬잖아요. 얼드를 타고 바다를 날다니. 이런, 어쨌든 나는 얼드를 찾아서 나는 드디어 얼드를 얻었다. 안녕, 얼음 좀비. 자, 이제 그럼 다시 나의 세상으로 돌아가 볼까?